오는 20일부터입니다. 공모주 중복 청약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종욱 기자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이제 자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가 쏠리는 현상,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균등 배정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증권사별로 중복 청약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고 가족이나 친인척, 뭐 심지어는 친구 계좌까지 동원해서 뭐 청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외할머니 계좌를 만들어서 청약을 SKIT 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이제 중복청약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네. 금융위가 지난 3월에 이미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이제 시스템 작업 등에 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21일부터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인을 비롯해서 일반 법인 회사의 경우에도 중복 청약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는 공모주 중복 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고요.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모주를 배정할 때 투자자의 중복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하게 됩니다. 중복 청약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청약한 것만 유효하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아파트 청약 시스템과 이제 굉장히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파트 청약도 지금 뭐 100건, 뭐 200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가구 1건만 신청이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네. 이처럼 공모주 청약은 1인 1건으로 제한이 되게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 시에 이게 모두 취소가 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벌칙도 받게 되는데 공모 청약에서는 이런 벌칙은 없고 가장 먼저 신청한 게 배정이 되면 이것이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청약 때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에 또 IPO 대여들 또 예정돼 있는데 중복 청약이 아무래도 여기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금융당국은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에 공모주 청약 계획 등을 이제 담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여로 꼽히는 IPO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때문에 사실상 중복 청약이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20일 전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제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네.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신 IPO 대여의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청약 제한 이전에 이제 공모를 서두르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늘어났는데요. 때문에 이달 청약 시장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입니다. 표로 보고 계시지만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인 엘비루셈이 이미 지난 2, 3일에 청약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 경쟁률이 824대 1로 집계가 됐고요. 또 청약 증거금도 8조 6천억 원을 이상 모으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보시겠지만 라운테크, 이노뎁, 오비고, 아모센스 등도 오늘 20일 전에 모두 청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IPO 시장이 열기가 과열됐다고 이제 충분히 볼만한 상황들이 펼쳐졌었는데 그러면 조금 이 열기가 좀 식을 수 있을지 좀 기대 효과도 좀 따져볼까요? 그런 우려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혔던 이제 SKIT가 따상에 실패하면서 분위기가 꺾였잖아요. 네. 여기다가 중복 청약까지 이제 금지가 되면 공모주 청약 열기가 급속히 식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KIT 상장 이후 이루어진 이제 공모를 한번 보니까 네. HPO와 CNC 인터내셔널 한 6개 기업이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 중에 두 곳이나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HPO의 경우에는 올해 수요 예측을 실시한 기업들 중 처음으로 공모가를 희망 밴드 최하단에 형성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흥행에 실패한 거죠. 또 관심은 하반기 쏟아질 IPO 대여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카카오의 계열사 투톱이죠.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상장에 나서겠고요. 또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상장을 기다리고 있고 게임업체 네. 크래프톤 등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청약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면 IPO 시장 열기가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나열해드린 것처럼 방금 보셨지만 단기적으로 대업급 기업들이 굉장히 줄줄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에 따른 뭐 투자자들의 피로도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분석도 있고요. 특히 신규 상장 기업의 적정 기업 가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따상 간다. 이거는 따상상 기본이다. 뭐 이런 공식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렇게 그냥 남들 귀를 듣고 남들 말만 듣고 갈 게 아니라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그렇죠. 네, 평가하고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